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주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4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1 친구들을 위한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번 문제부터 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자, 이렇게 x에 대해서 1차 식이 4개가 연속해서 곱해져 있고 상수항 k가 더해져 있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어떤 2차 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세실수 ABK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K의 합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먼저 얘네를 전개해봐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다 분배해서 전개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어떤 x에 대한 1차 식이 연속해서 곱해져 있을 때, 특히 4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2개의 1차 식끼리 묶어가지고, 먼저 전개해서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 2개씩 묶는 기준이 뭐냐면, 상수항의 합끼리 같은 두 1차 식을 곱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통 부분이 생기냐면,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 곱하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곱할 거거든요. 자, 앞에 두 개의 항 곱했을 때는 x제곱에다가 2x, 5x니까 7x에다가 2, 5, 10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두 개의 항 곱했을 때는 x제곱에다가 3x, 4x니까 7x에다가 3, 4, 12 이렇게 전개가 되고 플러스 k가 돼요. 자, 그러면 어디가 공통이냐면 여기 얘네가 공통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공통인 x제곱 더하기 7x를요, 치환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 대문자 x라고 할게요. 이걸 dx라고 부를게. 자, 그래서 이 식이 dx 더하기 10 곱하기 dx 더하기 12에다가 더하기 k. 네, 요렇게 다시 한번 식을 작성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개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dx의 제곱에다가 10, 12니까 22 곱하기 dx 더하기 상수항은 120에다가 더하기 k예요.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이 전개한 거를 도로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식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dx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dx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여기 1차항의 개수가 22예요. 그러면 dx 더하기 11의 제곱이어야 전개했을 때 2차항은 x제곱이고 1차항은 22x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그러면 상수항은요, 11의 제곱을 전개한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121이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k는 몇이다? 1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dx는 20x제곱 플러스 7x였지. 자, 그거를 집어넣어. 그리고 12를 적어주고 이거의 제곱이 요 식을 인수분해한 게 되겠지. 맞아? 자, 따라서 A는 7과 같은 거고요. B는 11과 같은 거겠죠. 그럼 K랑 A랑 B를 다 더하시면요. 이 값은 몇과 같다? 19와 같다. 네, 요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15번 문제는 간단히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16번 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이 있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은 qx고. 자, 나머지는 3이다.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q x-2를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때 q1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저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주면요. 자, 3차식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4잖아.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이 qx, 나머지가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a에다가 곱하기 q,
x-1을요.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에 곱하기 어떤 목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일단 a와 b에 관해서 힌트 하나만 얻자. 자, 양변에 여기에 우리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고 우변은 얘 날아가니까 3만 남아요. 따라서 a-b는 8과 같다. 이러한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습니다. 맞아?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찾아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q1이기 때문에 어쨌든 ab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양변에 x자리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좌변은 4 플러스 a에다가 곱하기 q 0이고요. 우변은 얘 때문에 0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0이거나 혹은 여기가 0이어야 곱해서 0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자 Q0이 어느 정도 되는 값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그래서 자 요 위에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서 Q0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건데 0을 넣으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4고 여기 0 넣으면 Q0 더하기 3이 돼서 Q0은 즉 마이너스 7이 됩니다. 0이 이미 아니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4 플러스 A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즉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됐어? 오케이. 그럼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우리 뭐 찾아야 돼? Q 1. 양변에 X자리에 1 넣을까요? 그럼 좌변은 1 빼기 4. 빼기 12 빼기 4. 우변은 2 곱하기 Q 1 더하기 3. 됐나? 자, 여기 계산합시다. 3도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4인가? 아니다. 마이너스 잠깐만. 얘가 이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왜 계산이 안 돼? 22다. 그죠? 마이너스 22다. 맞지? 자, 이게 뭐와 같다? 2 곱하기 Q 1. 됐죠? 자, 따라서 Q1의 값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1이다. 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